안녕하세요. 원소모초 윤재입니다. 오늘은 토익 스피킹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에 채점 기준을 되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160점이면 막 우와 어떻게 받아 막 이러고 막 그러시는데 180점? 190점? 뭐 열심히 연습만 하고 제대로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다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190점까지 필요가 없죠. 보통은 160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더 경쟁력 있기 위해서는 조금 더 높게 받는 게 되게 좋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일단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11번을 되게 어려워하니까 문제가 어렵고 그리고 길게 대답해야 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11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머지 파트예요. 사실은 11번은 배점이 크다고 해도 11번 아예 안 풀고 다른 걸 만점 받으면 160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11번 아예 안 푸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앞에 걸 어느 정도 하는 분들인데 11번을 완전 안 푸는 것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한두 문장 하고 for example 한 다음에 예시를 주고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한 160, 170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거를 조금 소홀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파트 1 같은 경우에 read aloud 같은 경우에 못하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봐요. 근데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하고 괜찮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read aloud를 잘하는 거는 조금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채점 기준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자, 요건 이제 공식 사이트에서 가져온 채점표거든요. 근데 다른 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서 their pronunciation and intonation and stress are at all times highly intelligible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intelligible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똑똑한 게 아니고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항상 이해가 돼야지 190에서 200을 준다는 소리죠, 점수를. 그래서 파트 1부터 파트 5, 1번부터 11번까지 다 발음이랑 인토네이션이랑 그런 것들이 다 모든 것들이 다 결론은 들었을 때 채점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단어가 뭐 안 들리거나 아리까리하거나 헷갈린다 이러면 바로 여기서 벗어나는 거죠. 잘 볼게요. 여기 보면은 Reading Aloud는 뭐라고 돼 있어요? 160에서 180, 그죠? AL Reading Aloud는 뭐라고 돼 있어요? Test takers at level 7 are highly intelligible. Reading Aloud에서 그렇대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서는 전체에서 다 된다 그랬는데 레벨 7인 사람들은 굉장히 이해가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7에서 이미 160, 180에서 리딩 얼라우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요새 트렌드나 그런 걸 보면은 다 기출문제,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 기출문제에 집착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파트 4도 되게 중요한데 파트 4보다 파트 5, 11번에 집착을 되게 많이 하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리딩 얼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결론은 뭘까요? 160 이상 받기 위해서는 RA가 되게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근데 RA를 잘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면 혼자 인강을 듣고 혼자 하니까. 그래서 스스로 들어보고 그 다음에 구글 번역기에다가 그 본문을 친 다음에 넣고서는 그거를 읽게 해봐도 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읽는지. 그거보다 일단 못하면 점수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고득점이. 그리고 그림 같은 경우에도 말을 되게 빨리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Intelligible.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듣는 사람이 확실하게 전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 뇌, 귀에. 그죠? 근데 파트 2에서 그림에서 3, 4번에서 템플릿을 외우고 막 했다 그래서 신나가지고 막 말을 빨리 하고 막 급하게 해요. 많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요. 시간을 들여가지고 또박또박 정확하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답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속도가 되게 중요한데 그것도 되게 어색하게 외운 걸로 해가지고서는 길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파트 3 같은 경우에도 5번, 6번은 길게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두 문장이면 충분한 경우는 되게 많아요. 물론 세 번째 문제, 7번 문제는 조금 길게 하는 게 맞습니다. 다섯 문장은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대부분 다 약간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좀 문제가 안 들리거나 그러니까 애먹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8, 9, 10번 같은 경우에 틀리면 무조건 감점이에요. 여러분이 앞에 얼마나 잘했건 11번 얼마나 잘하건 상관없이 8, 9, 10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면 문법도 솔직히 말해서 거의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앳 틀리고 시간 말할 때 앳 틀리고 날짜 말할 때 온 틀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토익 스피킹 공부를 안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잘못 듣고 그래가지고 틀려버려요. 그냥 다들 플루언시 문법 그런 거 떠나가지고 답을 틀리거든요. 그럼 답을 틀리면 무조건 감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8, 9, 10번을 답을 다 틀렸다고 치면은 거의 40점에서 50점이 깎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1번 되게 중요하고 11번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11번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올라 그대로야.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앞에 걸 점검해야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룬 인강을 제가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코칭이 또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1대 코칭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정보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See ya!